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 대담에서는 전번에 이어서 출판인 최태림님을 모시고 지난 한 100여 일 동안 4.15 총선의 그 총선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예. 예, 차근차근하게 발표해 주시면 좋고요. 저번에는 에피타이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조사하는 거, 그 부분을 다뤘다면은, 지금 준비한 거는 뭐 단품 요리라고는 할까요? 예. 예, 단품 요리 그러니까는 그 조작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테마별로 한번 골라봤는데, 그것이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8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4가지만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방영했던 것을 축약본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예, 오늘 그걸 축약본을 만든 것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시죠. 예. 어쨌든 고객들이 잘 알아먹어야 되니까. 예. 우리가 그 조작이라 그러면은 그 253개 지역구에서 그 조작을 찾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지역구 아래도요 그동 단위가 있고 동 아래가 되면은 투표소가 됩니다. 거기서도 그 조작이 그러니까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그 하부 구조에서도 조작이 일어난다. 예, 그럼 그거 맨 위에 뭐가 있죠? 선거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예. 그 밑에 두 번째가 동, 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표소. 투표소. 투표소, 동, 그 다음에 지역구.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3층 구조네요. 예, 3층 구조죠. 근데 그맨 꼭대기 지역구 아래를 들여다봐도 조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거기 그 중앙선관위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동 단위를 조사해 보시면 재미있는 어떤 결과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그 송파구 을입니다. 송파구 을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배현진 그 여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에 예.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그 맞붙은 분이 최재성이라고 최재성. 그분도 민주당의 그 중량급 인사이십니다. 오늘 무슨 뭐 청와대 예, 들어갔던데. 정무수석. 정무수석.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배현진 의원이 그 상당히 그 저기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 투표를 조사를 해봤더니 만표 정도 이겼더라고요. 만표 정도, 이번 예. 선거에서 당일 투표에서 만표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성과네요. 대단한 그 눈부신 성과죠. 그것도 그 거물을 상대를 도저히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해봐도 막할수 없을 정도로 만표 정도면.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 지역구 뚜껑을 열고 그 아래 그 동단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그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죠? 자, 표를 봐주십시오. 거기 저 당일 득표율이라고 하는 거맨 앞에 그거는 그 당일 투표에서 최재성 씨, 그러니까 민주당 그 최재성 씨하고 통합당 배현진 씨가 몇대 몇이냐? 그러니까는 그 45대 55. 예. 그런 것을 보이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사전입니다. 사전 득표율. 거기 잠실 3동의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44%. 그 다음에 통합당이 56%. 그러면은 그 당일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 아래 보시면은 가락 1동은 46대 54. 역시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당일이나 사전이나. 문정 이동도 45대 55. 똑같죠? 근데 삼전동을 갔더니 69대 31로 팍
바뀌어 있죠. 삼전동이 무슨 특별하게 아니 그게 이거는 그 삼전동의 성향이 아니고요. 당일에서 그 45대 55가 나왔으면 성향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성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일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당일하고. 당연하지. 예.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난 차이가 엄청난 났죠. 차이. 예, 그래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예, 석촌동도 그 다음에 잠실본동도 예.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일하고 격차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예. 삼전동의 경우에 맨 마지막 칼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4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플러스 23대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플러스 21대 마이너스 23. 저거는 이제 각 정당의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를 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럼 위에 두 개, 예. 세 개하고 밑에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게 지역구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13 아닙니까? 예. 평균이. 예. 서울 평균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 배가 넘어요. 두 배 정도 돼, 두 배.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 동의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전, 당일에서 45대 55가 나왔으면, 이, 사전에서도 45대 55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동이든지. 거기서, 어느, 뭐, 예. 거기서 이제 오차가 이제 뭐 플러스 한 3, 4 이 정도 예, 되는. 예, 예. 재밌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밑에 세 개 동 단위에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표 뭉치를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아. 표 뭉치를. 예.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너무 높죠. 그리고 같은 송파을 내서 저렇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네. 아니, 동의 성향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 없다. 예, 예. 당일 득표에서 사전 득표는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어느 동이든. 예. 그게 비율의 차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제가. 예. 들여다 보려고 하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이게 그, 저기, 지역 그 성단위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 그 밑에 투표소 단위, 그렇게 되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박스가 지역구. 예. 두 번째 박스가 동단위. 예. 그 다음 밑에 투표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조작자들이 만약에 보통 이제 지역 선관위 밑에 동수가 한 7개 정도 되고 많은 거는 22개까지 봤습니다, 제가. 7개, 22개도. 예, 아주 많. 그런데 그 도심지가 조금 작아요, 동의 수가. 예.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많습니다. 이 읍면동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그 밑에 동별 투표소가 뭐 한 8개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예. 그래서 7 곱하기 8 하면 7, 8이 56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한 250개 정도 되죠. 전국의 그 지역 선관위가. 예. 그걸 곱해보면은 투표소가 이번에 15,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투표소만. 예. 굉장히 많죠. 지역구는 한 250, 한 뭐 몇 개 정도 됐던가? 250개 정도. 250개 정도. 예, 예. 그렇게 가장 가장 최하단인 투표소까지 하게 되면
15,000개 정도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셔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이 동단위에 다 조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53개만 돼도 힘들 텐데 거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동단위까지 하면 그거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겠네. 어렵죠. 그래서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이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되겠냐? 투표소마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추려면은 이게 되겠냐는 거. 그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럴듯합니다. 이제 감을 잡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표 조작 회의론자들은 모든 데다 조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꼭 같은 표 표시 안 나게 투표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야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저기 회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예. 두개 동만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예. 고기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고기만. 쉽겠네요. 그렇죠. 식은 죽 먹기겠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동 단위까지 까면은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가만 보세요. 있어야지. 예. 아주 재밌죠?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투표소마다 조작을 해야지 정확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두 동만 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따블로요, 따블로. 그러니까 왕창 동 예. 단위에 100표를 조작해야 될것 같으면은 그게 동 단위가 10개면 다 10표씩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왕창 두개 동액만 50개, 50개씩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예. 표에 보시니까 더블로 했지 않습니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3에 두배 정도 됐죠. 그거는 절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반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지만 요렇게 일부 동만 조작한다. 일부 일부 동만. 동만 조작한다. 이게 중요하네. 일부 동만 조작한다. 골고루 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딱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환경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론, 사법부가 지금 다그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언론이 일단 캐지를 않을 거다. 언론이 일단 특집 기사를 만든다든지 뭐 조사를 한다든지 안 한단 말입니다.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감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마 돈까지 지네들이 조사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거 조금 한 단계 더 앞에 한번 가보시죠. 조금 전에 그 맨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다 조작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창 밀어주기를 마지막에 세 군데. 세 군데만 하면 된다. 세 군데만 지금 더블로 집어넣으면 된다. 더블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동단위까지 까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관위 그 데이터 좀 보시고 시간 좀 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동단위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 그래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야, 이 동단위가 이게 참 멋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야수라고 하는 거는 미녀라고 하는 거는 뭐 배현진 씨를 미녀 시켜줍시다 우리가. 예, 배현진 씨는 예. 미녀하고, 그리고 야수라고 하는 거는 최재성 씨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최재성 씨 뒤에 있는 흉측한 검은 놈이 있습니다. 그게 야수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야수가 이제 미녀를 잡으려고 그물을 탁 던졌는데 그 그물 이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13이라는 그물입니다. 그거를 던졌는데 미녀는 아주 그냥 그 날랜 토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13%의 그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 상당한 표 차로 미녀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배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뒤집어진 데가 엄청 많았는데요. 당일 투표에서 배현진 씨가 너무나 많이 승리했기 때문에 만표. 예, 손을 대들 만표 정도 차이 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배현진 씨가 패배하지 않고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전투표의 이 이상한 그 형태 가지고 뒤집혀진 데가 40군데. 40군데. 예, 40군데. 그래서 그 비례 투표를 볼 경우에는 비례 투표도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비례 투표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한 두세 석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서. 예, 예.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뭐 그 저기 그 야당 쪽이 뭐 12,000표 득표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살짝 이긴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저 미래통합당의 그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뭐 176석이나 국민들이 밀어줬지만 그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언어를 쓸 때 너무나 역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본인이 우리, 뻔히 알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혼수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혼수 상태. 그러니까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에게 2-3표 정도 더 이기도록 그렇게 예. 지역구에서 밀어줬는데 결국은 선거 개표 과정과 이렇게 뭔가 업무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예, 거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대개 선거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투표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데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최태림 씨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세 개 단계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지역구,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투표소가 있는데 동 단위에서 골고루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동이 10개 있으면 그 중에 두 개만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왕창 집어넣은 것 같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최태림 씨의 연구 결과고 거기에 대한 오늘 사례로서 송파 을입니까? 송파 예, 을에 예. 배현진 씨 사례를 들었는데 배현진 씨도 보면은 특정 동 그게만 집중적으로 그냥 따블 정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배현진 씨는 어떻게 이겼냐? 배현진 씨가 이긴 거는 당일 투표에서 무려 만표 가까이 이겼기 때문에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최재성 씨죠. 예, 최재성. 최재성 예. 씨를 예, 누르게 됐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최태림 예. 씨의 주장은 계산을 해보니까 대개 한 두 석에서 세 석 정도가 미래통합당이 정상적인 경우면 이긴 것 같다. 그렇게 정리 정돈을 했습니다. 예.